네, 새 단장한 고석정뿐 아니라 철원 지역의 다양한 관광지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은 물론 역사와 안보가 어우러진 관광지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석진 기자입니다. 50만 년전 용암의 흔적을 따라난 물길. 굳어버린 용암은 거대한 병풍이 되어 강물을 휘감습니다. 다음 달 개방하는 주상절리길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이 협곡을 따라갑니다. 철원과 포천, 연천 등 한탄강 119km 구간을 잇는데 철원 지역 43km 코스에는 순담계곡과 직탕폭포 등 숨은 비경이 한가득입니다. 작년엔 35m 상공에서 한탄강을 조망하는 은하수교와 수면을 거니는 듯한 무리길이 조성됐는데 단박에 관광 명소로 거듭났습니다. 아울러 철원 역사의 중심지로 꼽히는 소이산 일대의 관광지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철원구는 노동당사 인근에 일제강점기 철원을 재현한 근대 문화거리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발 면적 7만여 제곱미터에 사업비 206억 원이 투입됐고, 철원역과 극장, 보통학교 등그 시절 실존했던 역사적 장소들이 재탄생됩니다. 또 철원역에서 출발하는 왕복 1.7km 길이의 소이산 모노레일이 올 연말 완공되면 북녘 땅을 한눈에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군대 문화 거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저희가 채워줄 예정입니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아련한 향수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철원구는 근대 문화 거리 테마공원과 소이산 모노레일을 내년 상반기에 함께 개장할 계획입니다. 지오뉴스 원석진입니다.